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로마.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트로마는 뭐 이제는 진짜 익숙한 기타가 됐어요. 맞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와 진짜 좋다. 맞아요. 진짜 좋은 OM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좋은 OM이지만 음흠. 이제는 뭔가 트로마 또 왔네 반갑네 약간 이런 느낌. 친숙한 친구가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더 친숙한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처음에 왔을 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거의 변동이 없어요.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트로마가 등장했을 때 1,000만 원 조금 언더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1,100. 그러니까 뭐 상승률로 보자면 뭐 한 15% 정도? 맞아요. 근데 다른 기타들은 진짜 뭐 무슨 1.5배가 막 50% 60% 막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700만원짜리 막 1300대 정도 이러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던 트로마가 2020년 2020년 7월에 했으니까 지금 이제 4년이 돼가잖아요. 4년 동안 15% 정도 올랐다? 이거는 진짜 준수한 가격 상승입니다. 맞아요. 그동안 정말 50% 이상 오른 기타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4년 그럼요. 동안. 그 4년이 다 나열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 4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타 시장이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가격 그렇죠. 상승률. 네.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보니까 천사였다. 선녀였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트로마보다 한참 밑에 있었던 기타 가격이 지금 이렇게 거의 따라잡고 네.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요. 네, 트로마는 그 와중에 잘 버텨낸 것 같아서 좋습니다. 트로마 최근에 했었던 것들 좀 복습을 해보면요. 대부분 뭐 점수는 다 이제 최근에는 다 81.5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점수가 안정화가 됐고요. 제일 처음 등장했을 때는 스쿼드가 없었기 때문에 19.5. 왕족을 만나다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19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82.5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성비도 나쁘지 않게 받아서 이게 1,000만 원 언더 때죠? 네, 1,000만 원 언더일 때 82.5 두 번째 만나는 왕족 성군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가격대가 올라서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가격 그 환율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가성비가 10-10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80을 턱걸이했어요.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 동화. 그렇지. 소리는 성군, 가격은 폭군. 이때 우리가 그렇지, 이거 그렇지. 가격 때문에 확 뭔가 그 거부감이 확 들 때였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환율이 내려가면서 조금 안정이 되고 그 가격이 지금 1년 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타계의 연예인, 기타계의 아나운서 81.5로 점수가 이제 딱 안정기를 찾았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연예인 트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네. 다르지만 같다. 이 쌍트로마 비교할 때 이제 맞아요.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하이엔드의 대중화. 환율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전부 다 최근에 나왔던 거고 점수는 81.5에서 굳어 있습니다. 오늘도 뭐 큰 차이 없을 것으로 네. 보여요. 가격이 일단 동일하고.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1.96kg, 두께는 106mm. 구프레트 뒤뚤레는 76mm. 거의 뭐 이런 무게나 두께 뒤뚤레 이런 것들도 와, 거의 차이가 없네요. 뭐 1mm 오차 범위 안에서 어차피 저희가 줄자로 재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히려 오차가 있으면 있었지. 맞아요.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의 다 1.9kg대예요. 진짜 이것도 신기해요.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상판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축구판은 AAA 그레이드에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글로스 우레탄 바디에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 4개는 사틴입니다. 마호가니 4개 웨이벌리 헤드머신 앞으로 들어와서 본넛의 45mm 너비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치고 싶네. 그만큼 좋은 사운드. 언제 들어도 좋은 사운드입니다.
좋아요. 네. 네, 그럼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에이. 이건데. 한 번 더 치게. 다시 할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트로마크 사운드죠. 정말 너무나 훌륭한 밸런스. 충분한 화려한 배음, 안정적인 피지컬 막 다 가지고 있죠. 만능에 가까운 OM 기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쁘고 멋있고 다 해요. 맞아요. 뭐 다 하네. 다 해요 진짜. 네 진짜 다 해요. 좋습니다. 좋네요. 네 이거는 다 들어봤어? 이거는 없어 저게. 없죠.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동화책 좋습니다. 트로마로 듣는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페이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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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페이크였어요. 네, 이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제가 거의 이게 뭐 왕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하이엔드의 대중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다 하실 것 같으니까 명불허전 드리겠습니다. 네, 명불허전 알겠습니다. 저는 트로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별명으로 붙여준 거잖아요. 네, 원래는 TROMA로 읽어야 만든 건데 맞아요. 이걸 이렇게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맞아요. 왜냐면은 그 TRDA가 있잖아요. 네. 디바디. 디바디. OM. 이건 우리가, OM 바디니까. 아, 우리가 그걸 트르다라고 읽긴 했지만 그건 뭔가 그게 쫙 붙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얘는 누가 봐도 트로마라고 읽고 싶게 그렇죠, 생겼잖아. 맞아요. 트로마라고. 트로마라고. 네, 저희가 별명 붙여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여러 대를 트로마를 계속 하게 되면서 이 기타는 그때 한번 잠깐 반짝했던 게 아니고 얘는 진짜다. 아. 정말 좋은. 우리가 그 천만 원 전후에 이제 천만 원 언더러갈 수가 없죠. 천만 원 전후에 그 어떤 진짜 상징적인 OM 기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늘 여기서 같이 거론되는 게 이제 콜링스, 그렇죠. 산타크루즈 뭐 이런 기타들이 항상 비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타는 진짜다라는 의미에서 트루마 별명을 한 번 더 한 단계 더 트루마 트루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입니다. 바로 스코어 대볼게요. 아, 진짜 진짜 마 모르나 진짜 마 트루 마 모르나 이거네 트루 마 트루 마 이 기타 이거 트루 마 이거네 어, 좋습니다. 역시 옆에서 대구 사람이 도와주니까 할 만하네요. 네. 트루 마 네 바로 스코어 대보겠습니다.
네스코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1이고요. 저는 36111817, 82점, 81.5점 똑같습니다. 뭐 트로마는 이제 여기서 어떤 스펙이 변경되거나 가격이 변경되기 그렇죠. 전에는 아마도 점수 변경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싶어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트로마를 하면서도 한 번도 뭔가 뽑기 때문에 더 좋거나 덜 좋거나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대단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냥 뚫어낸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퀄리티 툭 찔러서 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니까 나무가 한 나무를 비워도 스프루스가 여기 질감 맞아요. 여기 질감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이 같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사실 그 하이엔드 루시어 기타는 그거 한 대만 잘 만들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트로마는 우리가 예상하는 이 퀄리티를 매번 내줘야 되죠. 그대로 내고 있어.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내지? 이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이긴 진짜 합니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양산형 하이엔드도 사실 이런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퀄리티를 계속 똑같이 뽑아내는 게 전에 그 기타랑 다른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말이 쉽지. 어쨌든 트로마에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로마 트로마 이거 모르겠나? 트로마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트로마는 언제 나와도 반가운 기타 또 기대하면서 트로마가 뭐 다른 좋은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점수가 올라가는 또 그 아주 바람직한 상황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